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구조 파악을 잘 해야지 나중에 긴 문장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하나씩 하나씩 할 때, 그냥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구조가 됐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일단 관계대명사 who, 사람에 쓰이는 것이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 who로 연결을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The man who called yesterday wants to buy the house. 자,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은 굵은 글자가 관계대명사 처리예요. 어제 전화했던 남자입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want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했던 그 남자는 원한다. 그 집을 사기를 원한다. 자, 이긴 문장을 쪼개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쪼개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 관계대명사 절은 제외하고, the man wants to buy the house 라는 문장이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ho는 앞에 the man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거를 he라고 받아서 he called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해석해보면 그 남자는 그 집을 사길 원한다. 그는 어제 전화했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the man하고 he하고 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 이 the man 뒤에다가 요 관계대명사 절을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he를 뭘로 바꿨습니까? who로 바꿔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어제 전화했던 남자죠. 그래서 he 대신에 who. 그래서 the man who called yesterday. 그 다음에 wants to buy the hou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 see some boys in the room. 나는 방에서 몇 명의 남자애들을 본다. 보인다. 남자들이 보인다. Who are reading the books? Reading books. 그들은 책을 읽고 있다. Who는 앞에 있는 요 some boys를 가리킵니다. 자, 쪼개기를 한번 해볼까요? I see some boys in the room 이라는 문장하고요. 자, Who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 있는 some boys죠. 복수니까 They are reading books. 이렇게 쪼개기를 했습니다. I see some boys in the room. They are reading books. 그래서 자, 요 some boys in the room.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말이 자, 요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they 대신에 who를 써주고 자, 뒤에다가 연결을 해서 붙이면은 I see some boys in the room who are reading books 이렇게 되죠. 자, in the room이 some boys를 수식해주고요. Who are reading books가 some boys를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나의 선행사 개념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he is the greatest conqueror who has conquered himself. 그는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다. 자, 자기 자신을 정복했던 위대한 정복자예요. 이때 쪼개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He is the greatest conqueror. 이 문장이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who는 앞에 있는 conqueror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거를 뭐 he나 she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he has conquered himself. himself니까 h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e has conquered himself. 그래서 he has conquered himself. 이렇게 두 개로 쪼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he greatest conqueror하고 he하고 동일인물이죠. 그래서 he를 who로 바꿔서 여기 선행사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어떤 위대한 정복자냐? 자기 자신을 정복했던 위대한 정복자다. He is the greatest conqueror who has conquered himself. 이렇게 되죠. excuse me. Those who like borrowing dislike paying. 자,
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갚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those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쪼개기를 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제외하고 those dislike pain. 그 다음에 자 이거는 who는 앞에 those죠. 그래서 they like borrowing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y 대신에 who로 바꿔주고 이 those 뒤에다가 이 문장을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ose who like borrowing dislike pain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아예 those who 그러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거 같이 전부 주어를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who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자, 목적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uy who you met there is my brother.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네가 거기서 만난 그 사람은 나의 형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쪼개기를 해볼까요? 자, 요거를 제외하겠습니다. The guy is my brother. The guy is my brother.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who는 앞에 the guy죠? 그래서 you met him there. 이렇게 되죠? You met him there. 그래서 이 him이 목적어죠. meet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이렇게 연결을 해죠. who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the guy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the guy you met whom there is my brother. 그 사람이 그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내가 거기서 만났던 그 아이는 나의 형제이다. 자, 그 다음 The man to whom I gave the present thanked me. 그 남자. 근데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여같이 전치사가 있네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근데 이때는 who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who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who를 써도 좋고 단독으로 쓸 때는 who를 써도 좋고 whom을 써도 좋은데 이와 같이 전치사 다음에는 to whom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쪼개기를 좀 해보죠. 요 굵은 글자 제외하고 the man thanked me. 그 남자는 나한테 감사했다. 그 다음에 I gave the present to 이 사람은 앞에 있는 the man이죠. to him 이렇게 되죠. I gave the present to him. 그래서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서 힘을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과 관계하면서 who로 연결하고 자, to whom까지 to whom까지 앞으로 가져가서 the man 뒤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man to whom I gave the present thanked me. 남자인데 어떤 남자에 내가 자, 선물을 줬던 그 사람은 나한테 감사했다. 그 다음 The girl who met is my sister. 네가 만난 그 여자는 나의 여동생이다. 자 여기서 쪼개기 해보면은 The girl is my sister 하고 You met 요 who는 여자 요 The girl을 가리키죠? H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girl과 her가 똑같죠? 그래서 her를 목적어니까 whom으로 바꾸고요. The girl who you met is my sister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who를 써도 좋고 whom을 써도 좋고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수한 케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whom the gods love die young 그랬어요. 여기서는 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젊어서 죽는다. 그래서 whom은 those whom이란 말이에요. 뭐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신들이죠. 이거 뭐 바이런의 뭐 시에서 나오는 바이런인가 누군가 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래서 those die young 그들은 젊어서 죽었다. 그렇죠? 자, 요거 제외하고 쪼개기를 하면 those love die young 아니 요까지죠. those die youn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e gods love him, love them. those니까 them이 되겠죠. 그래서 them 대신에 whom으로 써주고 요 those 뒤에 연결하면은 those who 또는 those whom the gods love
다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입격 관계대명사 보도록 하죠. 자, That's the man whose house was burnt down. 그랬습니다. 자, 이 수입격 관계대명사는 요 선행사랑 요 명사의 사이에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남자다. 아니면 어떤 남자냐면은 그 사람의 집이 몽땅 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집이 몽땅 타버린 집을 가진 남자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쪼개기를 한번 해보죠. 자, that's the man. 그 다음에 요 whose는 앞에 the man을 가리키니까 his house가 되겠죠. 그래서 his house was burnt down. 이렇게 되면은 자, his를 소유격이니까 whose로 바꾸고 the man 뒤에다가 연결합니다. 자, that's the man whose house was burnt dow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he man, 남자인데 whose car, 그의 자동차는 you borrowed, 네가 빌렸죠. 그러니까 네가 자동차를 빌린 그 남자는 자, needs it tomorrow, 내일 그것을 필요로 한다. 쪼개기 해보죠. 자, 요거 제외하고 어떻게 돼요? The man needs it tomorrow.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you borrowed, 이 whose는 앞에 남자니까 his c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is를 whose로 바꾸고 선행사 뒤에다가 이 문장을 갖다 붙이면은 the man whose car you borrowed needs it tomorrow. 해석하면은 네가 빌렸던, 네가 자동차를 빌렸던 그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내일 그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의 삽입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I picked up a man who thought was honest. 그랬어요. 나는 한 사람을 뽑았다, 선발했다. 자, 내가 생각하기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I thought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 되겠죠. 자, 쪼개기 해볼까요? 자, 일단은 I picked up a man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who는 앞에 남자를 키고요. I thought he was honest. 이렇게 되겠죠. 이 who가 요 앞으로 와야 합니다. So I thought he wa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이 he 대신에 who를 써갖고 자, a man 뒤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I picked a man. 자, who I thought was honest. 그래서 요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말이 딱 돼요. 근데 I thought, 동사 이렇게 이어지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삽입절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who was honest. 이렇게 되면은 연결이 딱 되겠죠. I picked a man who I thought to be honest. 같은 말인데요. 자, 이거 쪼개기 하면은 I picked up a ma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 thought 이 who가 him이죠. 그래서 I thought him to be honest 이렇게 되었고요. 이 him이 whom이 돼서 이 a man 뒤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